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7절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여러분, all the time 안에는 우리의 힘들 때, 어려울 때, 근심 가득한 환경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33번째 시간으로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참 문제 많은 교회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은사를 받았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고린도 교회에게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는 문제는 곧 우리들이 경험하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성찬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찬식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성찬식이 진행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진행되는 모임은 굉장히 유익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식과 그 초대교회가 행했었던 성찬식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대할 때에 다 작게 만들지 않습니까? 카스테라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잘라가지고 카스테라. 그리고 포도주로 상징하지만 포도주스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조금. 그냥 우리는 상징만을 가지고 떡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피 이 부분들 상징만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성찬식은 이런 의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식사로 함께 진행되었었던 주의 만찬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주의 만찬을 식사를 통해서 이제 성찬을 겸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그 모임을 사도 바울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찬을 떼는 것, 주의 만찬을 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갖는 것, 주의 만찬을 갖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기념한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네가 행하는 그 주의 만찬은 해롭다라고 이야기, 유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주의 만찬이 해로울까요? 너무 중요한 이 주의 만찬을 왜 사도 바울은 유익이 아니라 해롭다라고 이야기했었을까? 그건 주의 만찬 그 자체가 주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분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 본문 1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만찬을 나눌 때에 분열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 교회 분열이었었거든요. 다 파가 나눠지는 모습들. 근데 이 성만찬을 하는 과정에서도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피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하나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약속하는 부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로운 체험, 신비로운 믿음의 고백들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성만찬이 오히려 해롭다라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 왜? 분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하나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모습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너네들의 모임이 이게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됨이 없습니다. 분열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모임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게 그냥 19절 20절만 읽어버리면, 또 이 본문을 그냥 읽어버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갑자기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오히려 이 19절 2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 19절 20절을 읽어드릴게요. 하기야 여러분들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부분들, 아마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이 혼이 드러나려면,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드러나려 그러면 그냥 파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들.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뗀다라고 하나됨에 대한 의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너네들은 한자리에 모였지만 결국은 분열됐기 때문에 이건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라는 모습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성만찬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랑은 상관이 없는 주의 만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 내가 배고픈데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까?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갈증이 났는데 조금이라도 한번 음료수 한 잔 마실까?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성만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더욱더 성만찬을 통해서 너네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이라 그러면 이건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무슨 짓거리를 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개하며 이건 주의 만찬 아니다 라고 말했을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과 저들이 하는 성찬식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은 그냥 떡과 잔 조금씩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식사의 자리 가운데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각자가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취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성찬을 성만찬을 할 때에 그냥 식사의 자리였었거든요. 식사의 자리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모일 때에 음식을 가져와서 이제 같이 공동체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같이 가지고 와서 같이 만찬을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면 우리가 꿈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꿈밥 지금 부엌에 들러보니까는 우리 청년들 막 얼마나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지 몰라요. 막 팍팍팍 썰고 볶고 막 여러분 우리가 꿈밥 먹는 부분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장 보고 갔다 오고 썰고 볶고 지지고 바꾸고 그러다가 오늘은 우리 또 잠에 또 손까지 뵀어요. 또 썰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우리 청년들 정말 수고한 것 같아요. 이 수고.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맡아가지고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서로가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예배 전에 같이 나누면서 주의 만찬을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고린도 사회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잔치가 벌어졌을 때 부유한 상류층의 사람들하고 하류층의 사람들이 다른 공간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상류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접받는 부분들이 익숙하고 하류층의 사람들하고는 섞여 있는 모습들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는 그냥 너랑 나랑 다르다라는 거거든. 나는 상류층의 사람, 너희는 하류층의 사람, 만날 수 없는 모습처럼 느껴지는데 이 세상적인 문화가 고스란히 교회 안까지도 들어와 버린 겁니다. 특히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냐면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 차별을 두었대요. 차별을 두었대요. 그래서 친구 집안에도 제일 좋은 음식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좀 덜 맛있는 건 그 다음 친구들하고 나눠지는. 똑같은 친구라도 급이 있잖아요. 가장 친구들하고는 모여가지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덜 친한 친구들하고는 덜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문화 가운데 아니 친구조차도 급을 나눠서 가장 맛있는 거 지네끼리 먹고 덜 맛있는 건 또 덜 친한 친구들하고 먹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노예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회는 다 하나 되었거든요. 근데 이 문화가 고스란히 교회까지도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미 본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은 본인들이 해결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을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먹는 모습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부유한 자들은 우선 부유하니까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적으로는 많이 갖고 온 이유가 어려운 자를 못 먹는 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부유한 자가 이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으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 이게 성경적인 진리인데 많은 물질을 가져와서 나눠야 되는데 나누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좀 늦게 오니까 그냥 지들끼리 먼저 맛있는 것부터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뷔페 음식을 먹더라도 교회에서 이제 뷔페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나눠주잖아요. 나눠줘요. 왜? 안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 다 긁어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 못 먹게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동일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부유해서 많이를 갖고 와서 나눠야 되는데 못 나눠요. 안 나눠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먹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니 주의 만찬에 있는 날인데 왜 늦게 와? 그런 모임에 있으면 일찍 와야지 라고 늦게 오는 사람들을 타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찍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 대부분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 노예들. 그래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기다려줬다가 같이 먹으면 좋은데 저들 가난한 자, 힘든 자, 노예자, 저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부유한 자들이 막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늦게 온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음식을 가져올 형편도 안 되는데 막상 교회 와서 주의 만찬을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져올 능력도 없는데, 아니 나는 부자들이 좀 가져와서 나눌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지네끼리 갖고 와서 지네끼리 다 먹고, 그러니까는 누구는 골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와인을,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근데 너무 마시는 거예요. 뭐 예배 전에 이제 예찬을 하면서 너무 마시니까는 술 취한 성도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는 부분들 속에서 주의 만찬이 아니라 그냥 부자들끼리 먼저 와서 배불리 먹고 포도주까지도 막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예배 전에 취해져 있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늦게 오다 보니까 밥도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라는 이 아름다운 의식이 이 부자들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자들과 분열돼 버리는 모습들. 이 모습이 성만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야, 이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모임이고 정말로 유익된 모임인데 유익이 안 된다, 오히려 해롭다, 해가 되었다라는 부분들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 당파가 많이 나눠졌어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예수파, 바울파 다 나눠졌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모습 때문에 나눠졌는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는 누구랑 또 나눠졌냐면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또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없는 부자들에게 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지금 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밖에 가져올 수 없거나 전혀 가져올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을 사실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갖고 와서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섬기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습들이 이 주의 만찬을 하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고 섬겨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하나됨을 약속할 수 있고 하나됨을 간직할 수 있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오히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것,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 보면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면 이제 도시락을 싸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거든요. 점심시간에 보면은 도시락 보면 있는 자들하고 없는 자들의 도시락 반찬이 달라져요. 여러분 부자들은 어떤 반찬을 싸고 다니냐면 기억나십니까? 학창시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의 도시락 반찬은요, 딱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계란 후라이가 먼저 깔려 있어요. 계란 후라이가 깔려 있고 그 당시 소세지,
부유층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소세지, 소고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반찬? 김치. Only 김치. 그것도 못 사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근데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수돗물 틀어놓고 물로 배 채우는 모습들. 그게 대한민국 땅 오래전에 그 모습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만약에 소세지 고기 반찬을 먹고 있는 애가 김치 반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면, 야 오늘도 못 싸웠어 반찬 보자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가난한 가난해서 진짜 도시락 김치밖에 못 싸가고 온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창피할 수밖에 없죠. 창피할 수밖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 이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한답시고 이러한 일을 벌어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들 다 집이 있거든요. 그 집에 가면은 아주 풍성한 음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즉, 아니 너네들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 차라리 너네들 그렇게, 아니 집에서 많이 처먹고 와. 집에서 먹고 오면 되지. 그 집에 있는 음식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맛있는 음식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보다는 자기네끼리 먹고 가난한 자들이 배 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는, 야 너네들 집이 없냐? 맛있게 없냐? 너네 집은 다 있잖아. 근데 아니 굳이 음식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끼리 먹으면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이 모습들, 이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가난한 자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지금 책망해주고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의 만찬을 기념한다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다닌다라는 부분들, 자신의 자랑거리, 결국은 또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쾌락을 또 채우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서 건배하고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거 예배 전에 뭐 다 취해져 있는 모습들 보면서 이거는 성만찬이 아닌데 라는 부분들, 이거는 해롭다, 유익되어야 될 그 모습, 하나됨을 보여야 될 그 모습,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 성만찬이 너희들을 아주 망가뜨렸다, 너무너무 해로운 모습으로 바꿔버렸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만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만찬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그 몸을 기억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부분들이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찢기시고 살 찢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왜? 그 몸을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왜 먹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긴 그 살, 그 살 너희들 먹어야 돼. 예수의 살 먹어야 돼. 왜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 사람들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신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 얻는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만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이 떡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아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성찬을 고린도 백성들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주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떡과 잔을 떡과 마찬가지로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 떨어뜨려 죽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이 모습이 우리가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희생, 그분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기보다는 그 잔을 피로 보지 않고 술로 보는 거예요. 술로 보다 보니까는 그 주의 만찬 속에서 그냥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 술 취함. 그러니 이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여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더더욱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는지, 왜 살찌기셨는지, 왜 피 흘리셨는지 우리가 바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의미가 상실된 채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포커스 맞췄어요. 그러니까 주의 구속의 은총이 빠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이 만찬이 오히려 예수 없는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지들끼리 만찬, 육체적인 만찬,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갈라서는 모습이라 그러면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성찬을 뗄 때 이건 예수님과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성도와 하나되는 모습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을 무시한 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이 분열되는 모습들, 이건 더 이상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모였는데 분열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행동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전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눠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까지 나눠주셨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니 예수님의 생명까지 나눠주는데 그 빵조차도 못 나눠 먹는 이 부자들의 악한 모습들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나눠주셨는데 아니 부자가 돼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 그 많은 음식 사와서 나눠줘야 되는데 아니 음식도 나누지 못하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저들이 기억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한다라는 건 결국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결국은 하나됨이거든요. 이거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빠진 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고 전하라는 부분들은 우리들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처럼 우리들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뭘 전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이 성만찬은 성찬식을 통하여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사랑으로, 나눔으로 전해야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저는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도 믿지 않습니까? 이제 전하는 모습으로 포커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지옥 갈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 나 죄 대신, 네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 드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살 찢기시고 나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성만찬인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의 참된 의미가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나 혼자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모습, 의식으로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십시다. 하나 되십시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부분들은 진정한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인 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진정한 성찬에 다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떼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면 오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 내가 성만찬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